대안이 뭐 국민의 여론의 힘밖에 더 있겠습니까? 지금 뭐 강경투쟁을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강경투쟁이라는 것이 회의장 점거라든지 삭발단식 이런 거라든지 다 지금 회의장 점거는 다 처벌받아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소돼서 그래서 이제는 야당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런 투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의 여론의 힘으로 이 폭거를 저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고 저희들 장외 집회도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코로나 단계가 격상돼 있어서 그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